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예,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통쾌하셨죠?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통쾌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가 칼자루만 휘두르다가 실질적으로 검사에 있을 때는 있는 사건도 덮고 없는 사건도 만들어내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죠. 저는 오늘 가장 충격을 받은 거는 들 것은 윤석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 진짜 이 검사가 얼마나 그 힘이 센 직업이었는지 이제 새삼 느낍니다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상했어요. 뭐냐? 저는 이 사건은 윤석열이가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며칠 전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 서기호 판사도 얘기했지만, 저는 저희 집사람과 장모 일에 단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상했죠? 윤석열이가 왜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지? 저는 저희 집사람과 저의 그 와이프의 일에는 단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 재판이, 잘못 돌아가게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잘못하다가는 법정 구속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유추를 합니다. 그러면 면제각서, 그 책임 면제각서를 찾아낸, 어떻게 보면, 서기호 판사. 진짜 대단하죠. 그 책임 면제각서를 통해서 사실상 윤석열 장모만, 구속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책임 면제각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책임 면제각서라는 걸 알까? 그건 모르죠. 그럼 법률가 아이디어예요. 지금이야 윤석열 장모만 달려들어갔지만 이거는 검사들의 언어예요. 제가 보면 이거는 윤석열이가 현직에 있을 때, 이게 2015년 사건입니다. 2015년 사건 때 윤석열이 현직에 검찰 특수부에 있으니까 적당히 면제받을 수 있는 증을 갖다 만들면 알아서 검찰들이 뭉개주겠다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책임 면제각서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솔직하게 이 사건을 보면요, 책임 면제각서라는 자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구나, 위법적인, 본인이 하는 행동이 위법이고 위험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책임 면제각서를 써준 거거든요,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 면제각서, 아이 사람은 책임 면제각서를 썼지, 그러니까 너는 무죄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신체 포기 각서랑 똑같아요. 신체 포기 각서를 쓰고 이 사람을 죽인 거야? 그러면 무죄? 말도 안 되는 거죠. 책임 면제각서를 자기네끼리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면제가 되나요? 죄가 있냐 없냐는 검사가 기소를 하고 판사가 판결을 해야만 그게 죄가 있냐 없냐가 되는 건데, 지네끼리? 그렇잖아. 지네끼리? 난 책임이 없다. 알았어.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지금 뭐 윤석열 장모는 뭐 항소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윤석열 장모 항소는 오히려 항소심에서 죄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렇게 보냐? 현재 표창장 갖고 4년을 받았다. 근데 윤석열 장모는, 저는 단 10원도, 저희 장모는 단 10원도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10원이 아니지. 22억 9천만 원이지. 정확히 보면. 그렇죠? 22억 9천만 원을 사기친 거죠.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이 모여서, 야, 요즘 요양병원이 잘 된다더라.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요양병원을 자격이 없는 어떤 요양사를 세우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9천만 원이나 편취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건으로 어떻게 잡았냐를 봅시다. 추미애 장관님이, 여러분들 2020년 10월을 기억하세요. 좀 얘기할게요. 2020년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언론과 검찰이 난리 나고, 민주당에서도 추미애를 엄청 갈굴 때예요. 그게 뭐냐?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합니다. 다섯 개의 수사 지휘를 해요. 저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줄게요. 이게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은 잣된 거예요. 보시면 여러분들 이 수사 지휘 좀 잠깐 보여줄게. 화면에 띄워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넘겼던 일인데 이거 반드시 봐 보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됐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한 10년 때려야지.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추미애 장관님이요. 2020년 10월에 수사를 지휘한 거예요. 이게 뭐냐? 다섯 가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면서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라임 사건 있죠? 라임 사건을 수사 지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라임 사건 수사 지휘를 시켰고요. 검찰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합니다. 그때 재직 시 배우자 코모라 컨텐츠 있죠? 그 후원 기업이 4개에서 16개가 늘어난 20개.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시켰고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추미애 장관이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시설 이것도 수사 지휘를 했던 거예요. 이때 고소고발이 됐던 거예요. 다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에 의해서 지금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용산세무서장 이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1번에서 추미애 장관이 지적했던 라임 자산 운영. 이게 여러분들이 라임 사건하면 헷갈려서 제가 바로바로 말씀드리면 김봉현이라고 들어봤죠. 김봉현 사건이 처음에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됐냐. 라임 자산 운용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 정부에서 엄청난 어떤 그 사모펀드 어떤 운용 회사의 사장과 여권 인사들이 개입된 것 같이 하면서 강기정을 엮었던 기억나세요? 강기정한테 5천만 원 주고 나왔다라고 김봉현의 뭐 진술을 들었다. 그쵸? 그때 처음에 검찰이 라임 사건이라고 빵 터뜨렸을 때가 뭐냐면 강기정 수석이 5천만 원 받았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강기정을 잡고 여권 수석들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수사 과정에서 얘네들이 이제 의외의 돌발 변수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김봉현 씨의 옥중서신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임 사건을 갑자기 검찰이 빵 터트려요. 터트리면서 강기정이 5천만 원 받았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이 사건에 라임 사건을 되게 조중동이랑 크게 다뤘는데 옥중서신이 온 거야. 옥중서신. 옥중서신 읽어보니까 야막 야권 인사들이 나오고 검찰이 술접대 받은 게 튀어나오는 거야. 검찰이 부랴부랴 덮은 사건이 바로 라임 사건이에요. 그왜 들어가냐? 검찰들이 로비를 당해갖고 술 처먹고 그래서 99만 원 세트가 나온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 사건 다시 수사해야 돼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엄청난 검찰들의 커넥션이 있던 사건이에요. 갑자기 라임 사건으로 청와대랑 민주당 잡으려고 그랬더니 여권 인사가 나오고 검찰들이 막 떼거리로 나오니까 야 덮어 덮어 덮어! 이것도 윤석열이 덮은 거예요. 그쵸? 그래놓고 윤석열한테 옥중서신에 대해서 안적 있습니까?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지랄 떴던 거. 몰랐다 그러면 무능했고 알았다 그러면 덮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쉽게 하나씩 이해가 빨리 되죠? 그게 라임 사건이었어요.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사건이 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이가 중앙지검 재직 시절에 처음에 코바나 컨텐츠라는 어떤 전시 기획사인데
후원기업이 4개밖에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알던 뭐 회장들 통해서 뭐 줄리 하면서 좀 알던 회장들이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딱 되고 영전을 하는 순간 16개의 스폰 기업이 늘어나요. 그래서 총 20개가 스폰을 합니다. 근데 이 늘어난 16개의 스폰 기업들 대부분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걸려있던 기업들이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윤석열의 직책, 즉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윤석열을 보고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에게 후원을 했다 그러면 경제 공동체로서 뇌물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다시 뒤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여러분들을 제가 건희야 엄마한테가 줄리 엄마 곁으로 왜이 얘기를 하냐? 지금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장모 사건도 아니고 이 바로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 조작이에요. 최고의 폭탄은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있었고 이 사건은 이미 경찰이 수사를 다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 김건희는 왜 감옥 갈 수밖에 없냐면 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때 잘 보세요. 최고의 폭탄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입니다. 왜냐? 2012년에 줄리랑 윤석열이가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2012년에 줄리랑 윤석열이 결혼을 해요. 2013년에 경찰이 2010에서 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 사건을 이미 내사를 벌여놨었어요. 응? 2013년에 경찰이 내사를 벌였는데 2012년에 윤석열과 결혼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있었어요. 이 사건을 까지도 못하고 덮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검찰은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사실상 결론도 내렸지만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덮어버린 거였어요. 이제 여기서 더큰게 뭐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봐라라고 했더니 이거 사실 중앙지검 사건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릴게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어느 정도 다 했어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쪽에서. 그러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직접 수사를 한게 아니라 경찰이 완벽하게 수사를 해놨어요. 2010년과 11년에 있었던 주가 조작 사건을 2013년에 어느 정도 수사를 다 해놨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중앙지검 특수부에 있을 때라서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접혔고 그 당시에 덮었는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니까 이 사건을 꺼내지를 못했죠. 지금 중앙지검, 그러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에 있는 사건이 김건희 사건, 코바나 콘텐츠 사건,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윤대진 용산세무서장의 사건을 영장을 기각시켰어요. 네, 여러분들 보세요. 죄송해요.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요양병원 사건이 왜 지금 터졌는지 아세요? 이 요양병원 사건은요,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소까지 됐는데, 왜이 사건이 이제 그 재판에 늦게, 왜 이렇게 늦게 회부됐냐? 여러분들이 저걸 아셔야 돼요.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과 엄청난 대립각을 세웠었죠. 그렇죠? 윤석열 지검장이 아니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과 엄청난 대립각을 세웠죠. 그렇고 사실상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별별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다 쥐고 있었어요. 채널A 사건도. 근데 왜 이성윤이가 아무것도 못했냐? 서울중앙 1차장검사 이놈이 범인이었어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누구냐? 그 이름이 김욱진? 이름 뭐더라 여러분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김욱진? 김욱준. 김욱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이 1차장 검사가 이 사건을 맡고 있으니까 지금 수사 잘 되고 있냐? 어? 김욱준 검사가 1차장 검사. 지금 수사 잘 되고 있냐? 라고 했더니, 아, 별거 없습니다. 아니면 수사 잘 되고 있습니다. 늘 수사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보고를 한 거야. 그랬는데 이 사건을, 이건 얘기하면 안 돼. 이놈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 어떻게 돼가고 있냐를 했더니 이성윤 지검장은 아, 이 사건 잘 수사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겠죠. 제 예상이에요. 근데 법무부에서 이상해서 이 사건을 정말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서 1차장 검사가 잘 조사를 하냐 해봤더니 손 놓고 있던 거죠. 김욱진이. 그래서 뒤늦게 이 사건을 요양병원 사건을 이성윤이가 맡아갖고 다시 기소를 하고 그래서 이게 뒤늦게 재판부에 보채져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여러분들 오늘 추미애 장관이 한마디 했어요. 뭐라 그랬냐? 과거 윤석열 장모 입건조차 포기한 경찰. 경찰이 사실상 포기를 했죠. 검찰이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직무유기로 감찰해야 된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도이치모터스 사건도요.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끝내서 김건희가 개입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거 덮은 사건이에요. 왜이 사건이 중요하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양병원 사건도 한번 들어봅시다. 윤석열은 장모라 그래서 빠져나갔다고 자기는 말을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집안에 의사가 한명 있어요. 그렇죠? 집안에 의사가 한명 있으면 어떤 일들이 있어요? 누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바로 전화하죠. 그건 우리 사람 사는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새벽에 누군가가 이상해. 그러면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 누가? 집안에? 사위가 만약에 의사야. 사위가 검사야. 새벽에 전화해서, 누가 이상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쵸? 그럼 사위가 검사야. 그것도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야. 나 이런 일이 있어서 고소고발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물어보는 거지. 윤석열은 몰랐다고 하겠지. 그쵸? 윤석열은 몰랐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장모 사건은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장모 일에서 모른다. 그러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윤석열이가 모를 수가 없어요. 몰랐다 그래도 걸려요. 그렇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윤석열이가 나는 그때 그 부부가 아니었다. 2010년도에는 부부가 아니었다라고 발뺌을 할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덮었냐죠. 그렇죠? 경찰이 완벽하게 수사한 것을 누가 덮었냐?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은요,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김건희는 엄마 곁으로 가야 되고, 이 사건을 덮어준 검사는 윤석열이죠. 또는 양재택식이 되겠죠. 그전 검사. 줄리랑 동거를 했다고 의심이 되는, 소문이 있는 그 검사겠죠. 그래서 도이치모터스가 폭탄이에요, 폭탄. 주가 조작은요, 일반적인 저런 무슨 세금 어떤 요양병원에서 갈취하고 거랑 전혀 다르죠. 주가 조작은 엄청나게 센 범죄예요. 경제사범 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몇백 년 때리고 그래요. 이거는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했기 때문에 최하 10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재택은 2008년까지 줄리랑 양재택 전 검사는 풍문에 의하면 나도 살아야지. 풍문에 의하면 양재택 전 검사는 줄리랑 2008년까지 사귀었고 윤석열과는 2009년부터 줄리를 만나서 그것도 이상한 사건에 연루되니까 그 사건에 마치 사람들은요. 박근혜 정부에 대항하다가 윤석열이가 징계 1개월을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1개월, 정직시키는 것은요, 징계를 준 것은요,
다른 사건에 개입하다 걸려서 우리는 다 윤석열이가 박근혜에게 대들다가 어떤 징계를 먹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이가 어떤 사건에 개입을 한 거를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법무부에서 알아서 윤석열에게 징계를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우리는 딴 거 없어요. 도이치모터스 이거에 집중해야 돼요. 알겠죠?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사건 아직 공소시효도 남았고요. 진짜 센 사건이에요. 그럼 윤석열을 잡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김건희가 주가 조작 사건으로 들어가면요. 그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그 경찰의 사건을 덮었던 윤석열을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도이치 사건이 몸통이에요. 이게 폭탄이에요. 이 사건은 검찰의 힘이 아니었으면 경찰이 철저한 내사를 통해서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참여했고 김건희 엄마도 참여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건을 덮였냐고. 검찰의 힘이 아니면 덮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김건희가 구속되면 당연히 이 사건을 덮었던 검사인 윤석열과 그의 패거리들은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건은 저랑 저 혼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좀 우리 윤석열에 대해서 연구하고 김건희에서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애킬레스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다 라고 얘기해요. 몸통은 도이치모터스다. 알겠죠?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구속이에요. 그쵸? 뭐 이런 뭐 요양병원은 장모와 선을 그을 수 있죠. 뭐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는 뭐 자기는 알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그 기업들이 어떤 대가성이 있냐를 또 증명을 해야 되지만 이 주가 조작은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는 경찰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진실을 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검찰에 넘겼는데 그 검찰에 넘긴 내용을 누가 뭉갰냐 그걸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윤석열이는 지금쯤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야, 정치 무섭구나. 내가 검찰총장 던지자마자 야, 장모가 구속되는구나. 우리에겐 너무 통쾌하고 그러지만 윤석열은 지가 휘두른 칼날에 이제 그 칼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는 냉정한 거거든요. 검찰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 안에서는 세상이 우습게 보이죠. 그러나 정치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늘 범죄자들을 잡는다 그러면서 늘 세상에 위에서 살던 윤석열이가 이제는 검찰이라는 보호막을 밖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이제는 검증을 100분의 1도 안 했죠. 조국 장관님은 표창장 하나로 가정이 숙대받댔는데 이런 세금 갈취,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코바나 컨텐츠의 뇌물, 라인 자산 운용, 윤석열은 스스로가 검찰을 하면서도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었죠. 저는 윤석열 장모가 구속됨으로써 윤석열의 행보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수사 지휘를 누가 했다? 추미애가 했어요. 이런 추미애가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한다 그러면서 언론은 추미애를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민주당은 적당히 하시라라고 얘기했던 자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추미애가 이런 수사를 지휘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고 추미애가 결국은 옳은 거였죠. 저는 윤석열은 앞으로 국민의당 입당의 시기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처음에는 진보 진영이라고 생각하는 나침 약간의 민주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문재인에게 실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즉 중도 진보도 본인이 끼어나서 대선에 활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과거에 친검찰 언론들만 상대하다가 법조 출입기들 기자들,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법조 출입 기자들과 정치부 사회부 기자는 다르다. 법조 출입 기자들은 엄청난 폐쇄성을 갖고 있다. 거기는 아예 사람들이 못 들어가지만 정치부나 사회부는 지나가다가도 저도 지나가다가 윤석열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막 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법조 기자들은 지네끼리 검찰과의 커넥션을 의해서 지네끼리 원하는 기사를 생산하고 검찰이 얼마든지 언론 플레이를 할수 있지만 윤석열이가 나오는 순간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줄리야? 줄리는 엄마 곁으로. 그 다음에 까먹으면 안 돼. 여기저기서 막 여러분들 어디 게시판에 댓글 쓰고 그럴 때맨 마지막에는 맨 마지막 샵 줄리는 엄마 곁으로. 어디 가서 여러분들 무조건 댓글 쓸때 누구 최고입니다. 민주당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막글 썼어. 그럼 맨 밑에는 샵 줄리는 엄마 곁으로. 윤석열 가족의 가장 큰 비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폭탄이에요, 폭탄.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해요. 도이치모터스의 진실이 드러나면 장인, 장모, 사위까지 전부 한 곳에 모여서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맙시다, 여러분들. 그때 이 사건을 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이 사건 입건도 못하고 수사 그만뒀던 경찰들도 직무유기로 저희가 고소해야 돼요. 왜 그때 덮었냐? 네. 오늘 저의 심층 분석 조금 오락가락하는 면도 있었죠. 여러분들 뭐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잘 이해가 되셨으면 다행이고, 하여튼 저는 내일 저녁 6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우리 시민들과 비가 와도 더불어민주당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대선 경선 기획단 전면 교체, 그리고 면접관 전원 교체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자료는 좀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게시판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보시기 바랍니다.